너무 오래 굶주린 탓에 못 버티겠어. 밀씨앗을 갖고 있긴 한데 씨앗 같은 건 먹고 싶지 않아. 양배추 10개를 야, 양배추 안 씻기 잘했지. 어? 이게 섬견지명이요. 7개. 맹약, 맹약 몰라요. 맹핵은 아는데? 아, 씨앗이구나. 아씨. 양배추는 아니었구나. 미안, 미안. 클라이밍 기술을 가르쳐드리죠. 클라이밍을 배워두면 제법 유용할 겁니다. 블록을 벽에 붙여서 계단을 만들거나 점프해서 블록을 밑으로 쌓는 것, 그게 바로 클라이밍의 기본이에요. 자, 그럼 바로 해보죠. 이 지붕 위에 있는 보물을 클라이밍으로 가져와 보세요. 아니, 그러려면은 잠깐만. 이건 뭔 씨앗이지? 생명의 나무 열매? 먹으면 체력이 상승하는 신비한 열매랍니다. 오, 영구적으로 올려주는 거죠, 저거? 예. 이봐 당신, 뭐하는 거요? 크크크, 이런 곳이 남아있을 줄이야. 제가 파괴해드리죠. 크크크크. 응? 당신들은 뭡니까? 말 걸지 말아주세요. 오래된 농원터를 찾고 있다고요? 당신들 눈앞에 있는 이곳이 바로 농원터입니다. 제가 막 파괴하려던 참이죠. 씨앗은 못 드립니다. 물건을 파괴해 덕을 쌓는 것이야말로 우리 삶의 의미. 이곳에 허수아비가 없어서 다행이군요. 허수아비가 근처에 있었더라면 농가의 자손인 전 틀림없이 큰일이 났을 겁니다. 바로 삽질을 시작했을 테죠. 허수아비를 만들어 절대로 밭에 둬서는 안 됩니다. 당신 설마 저기에 허수아비를 세워둔 건가요? 어떻게 그렇게 끔찍한 짓을? 으아, 몸이 멋대로. 농로의 본능. 역시 걱정했던 대로 몸이 멋대로 땅을 갈고 말았네요. 파괴신이시여, 전 만들기에 손을 대고 말았습니다. 전 죄인입니다. 부디 절 벌해주십시오. 근데 사리는 나와. 여기 밭 주변을 나무 울타리로 둘러싸기라도 하면 밭 안쪽에 꽂혀있는 게 나무 울타리입니다. 나무 울타리를 옮겨와서 저 밭 울타리의 빈틈을 메꾸는 짓만은 절대로 하지 말아주세요. 어디 있다고? 울타리가? 요거 가져오면 되겠네. 뭐 이걸로 해. 아, 귀찮아. 그거 자동으로 뭘 할래나 저거? 새로운 레시피.
나무 펜스, 나무 울타리, 매우 큰 농장. 오. 으악, 당신 울타리로 밭을 둘러쌌군요. 어떻게 그렇게 못쓸 짓을. 몸이 멋대로. 농로의 후예. 울타리 안에 땅을 갈고 말았네요. 당신 이제 완전히 나무 울타리와 나무 펜스를 만들 수 있게 됐잖아요. 그 두 가지로 땅을 둘러싸면 어디까지가 밭인지 명확해지죠. 이걸로 다양한 모양의 밭을 만들 수 있어요. 박예신이시여, 전 또다시 만들기에 손을 대고 말았습니다. 전 악인입니다. 사리가 나옵니다. 밭을 갈고 싶으면 같이 농원을 만들지 않겠냐고요? 당신 독실한 신도인 제게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억지로 밭을 갈게 해주마. 씨앗을 갖고 있거든, 얌전히 내놔. 10개. 그래봐야 17개인데? 좋아, 농원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노예가 또 하나 추가. 노예 추가염. 깃털 내놔, 깃털 화살 만들게, 깃털 내놔. 깃털 안 주네. 깃털 내놔. 왜 이렇게 깃털을 안 주지? 스태미너는 안 늘어나는 걸까? 스태미나 엄청 많이 따지고. 다 왔다. 별로 안 머네. 이제 애들이 밭을 많이. 어? 밭 확장 50개 완료. 이제 밀만 수확하면 돼. 쟤 왜 오는 거지? 몬조라에서는 한때 다섯 종류의 작물을 재배했다고 해요. 거목이 시들기 전에는 다양한 작물을 재배하는 커다란 밭에서 수확제라는 것도 열었대요. 저걸 보세요, 거목이! 커지고 있나? 이 게임은 진짜 여성 유저들도 엄청 좋아하겠다, 어렵지가 않아서. 그리고 스위치 같은 걸로 두 대로 같이 하면은 아주 그냥 알콩달콩 아주 그냥 좋겠어. 플스 35만원 하던데. 스위치 노한글이야? 그럼 플스로 해야지 뭐. 이런 거 아기자기한 거 좋아하잖아. 하트 봐 이거! 사리를 무슨! 오늘 하루종일 이거 땅만 판거요? 다 심어주겠다. 벌써 다 심었어? 아이씨. 이건 수확 가능한 거죠. 그 자리에서 다시 자라네. 박수 좀 치지 마, 임마! 아, 진짜. 너를 왜 살려달라는 거지? 여기가 농원이군요. 밭 건물. 게다가 이 남, 아. 방금 데리고 오네지?
너도 여기서 밭을 일궈라. 부총독이 시키면 해야지. 허리가 부러질 때까지 일하도록. 히스가 동료가 되었다. 됐어. 이제 밀만 수확하면 끝나는구만. 사리가 또 나온다. 야채씨 아까 새로운 농료를 발견하셨군요. 그분도 이 농민의 자손. 농로. 과제가 3개뿐이라서 너무 적지 않나요? 그것만으로. 아 너무 많아. 뭘 또 만들어라고. 씨. 이상한 거 시키지 마. 넌 또 왜? 사탄. 더욱 다양한 물건을 만들 수 있게 우리의 만들기 능력을 향상시켜주지 않겠나? 거기에 필요한 조각은 이 땅에 물건을 만들면 모을 수 있을 것에. 종을 흘려주게나. 아, 300개 아직 멀었어. 무기로 종을 치면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군. 한번 시험해보게나. 무기로 종을 치면? 이런 것을 끌려와 강제로 만들기를 시키다니. 신나게 밭을 갈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고요? 무슨 소리를 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만들기 만들기 노래를 부르실 정도라면 창고라도 만들어보시죠. 작은 방에 수납함과 건초더미, 농기구장식, 로프, 그리고 땔감, 항아리를 각각 한 개씩 놓으면 창고가 됩니다. 크기가 작은 방에 많은 물건을 놓긴 힘들 겁니다. 어차피 당신은 만들지도 못할 테지만요. 다 알려주고선. 야. 아이. 건강한 흙 때문에 발이 넓어져서 나도 무진장 기뻐. 이런 날이 오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너한테 조상님께 물려받은 이 보물을 주고 싶은데 받아줄래? 초원 경단 두 개. 초원경단은 땅을 푸른 초원으로 바꿀 수 있는 특별한 먹이래. 참고로 땅을 전부 초원으로 만든다고 하니까 밭 위에는 놓으면 안 돼. 내가 녹음을 만들 수 있도록 그 초원경단 두 개를 땅에 놔줘. 어디다가 놔주지? 여기다가 놔줄까? 초록색으로 바뀌는구나. 대단해. 여기까지 바뀌네. 이거 두 개 하는 거네. 최근에 깨달은 게 있어요. 수확한 작물을 제대로 맛본 적이 없다는. 아, 나 혼자 다 먹었지. 알았어 알았어, 넣어둘게. 일생일대의 부탁입니다. 수납함에 양배추 30개를 넣어 저희가 먹게 해주세요. 아, 양배추. 심어놨었어야 돼. 이거 몇 개지? 와, 다굴! 개다굴!
대다골. 와, 경험치 100원 하죠? 되게 많이 주네. 어, 왜 살이가? 아이 저 씨. 바빠 죽겠네. 아! 저 저놈을 매우 쳐라. 기다려 봐. 저도 못 오게 해주마. 아, 여기 안 돼. 왜 못 놔? 했던데, 이씨. 울타리하고 대문. 대문. 이거 빼야겠는데? 거점을 노리는 몬스터가 나타났다? 뭐야? 장문을 노리고 뭐야? 지지 않아! 마무리다! 공성전이다! 아니 나의 미를 이래서 이거 저거 박아놔야 되는구나. 이거 아 모질라. 아 두 개. 이거 하나씩 만들어 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집더미하고. 아 이거 밀 들어가잖아. 아 창고 하나 만들어 달라 그랬잖아. 큰 빈방 여기다가 허수아비를 딱 놓으면 근데 왜 농장이 아니고 왜 방으로 취급이 되지? 초원이라서 그런가? 더 강한 무기를 만들어 나한테 장비시켜주지 않을래? 알았어 돌검? 알았어 알았어. 돌검 만들어주지.
어디 갔어요? 열심히 제 양배추 먹고 싶습니다. 얘 왜 여기서 자? 좋아 좋아. 마음껏 허수아비를 세우도록 해. 알았어. 좁은 집에 미어 터진다, 야. 자. 하트가 막 쭉쭉, 이제 100개밖에 안 남았네요. 파괴신 바로 네 옆에 있다. 시도다. 오, 하트 사리가 애들 장난 아니야. 이것도 많이 자랐네. 말 잘 들어. 밥 줘야지. 아이씨. 아니, 내가 일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지 않아? 쟤네들은 밥만 갈면 돼. 솔직히 여기서 제일 노예가 누구야? 나야. 밥 해줘야지. 만들어줘야지. 직접 가는 건 안 하지. 알았어, 양배추 넣어줄게. 어, 이거 아직 다 안 자랐나봐. 사리가 나온다. 아, 이걸 왜 먹어? 자, 여기다가 창고를 만들어 볼까? 만들어야 되잖아. 수령. 이거는 요리 안 했어. 네 개만 넣어줘야지. 진짜 열일한다 애들. 와. 밥 먹어! 어. 밥 먹고 해! 먹어야 효율이 좋아지지. 그냥 양배추라 그랬어? 아, 그냥 양배추구나. 아이씨. 이거 잘하면 주지 뭐. 몬스터 또 온다. 니코 컷, 니코 컷, 니코 컷.
시야 또 늘었어. 오케이. 아니 갑자기 스타트 별리가 됐어. 아유. 아 이게 노란색에 다 자란 거네. 야 빨리 가서 일해. 영문영문 문이 크기가 얼마나 되지? 아, 이 정도, 이 정도네. 어? 작은 걸로 안 되는데? 큰 거 해달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같은 거 누구지? 작은 방이었어? 그래요? 그럼 이거면 되지 뭐. 또 뭐 넣어야 되지? 이거 하고 하나가 뭐지? 항아리. 이것도 수납함도 필요한가? 오케이. 박수쳐 박수쳐 와서 빨리 박수쳐 박수쳐. 와 살이다. 서른 개 이제 다 거의 다 했어 이제. 와 저기 살이 덜린 거 보소? 24개 창고까지 다 만들고 저도 빌더가 될래요. 이제 이해하셨을 테지요. 방에는 크기라는 게 있다는 걸요. 사람에 따라서 크기를 지정해서 방 만들기를 부탁하기도 할 겁니다. 그럴 때는 잘 생각해서 방을 만들어 주세요. 교단에서 나왔다는 증표로 지금까지 모은 이걸 드리겠습니다. 양배추. 오, 밀 10개. 빨리 좀 주지. 숨겨놓고 있었네 이게. 빨리 안 주고
허리 뿜질러진다 진짜. 여기는 왜 이거 안 하는 거지? 밭을 왜 안 하지? 초원이라서 그런 거? 이거 농장인데? 12개! 9개! 근데 얘가 종치라는 것 같은데. 저게 아무래도 이 12개 나머지 남은 거 다 모은 다음에 가서 빌더에 종을 올리라는 것 같아. 살이 9개 더 모아가지고. 양배추 너 조금만 기다려. 거의 다 있어요.